코리아 스테이지 4 이제 본선 16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두 선수의 경기인데요. 먼저 송진호 선수입니다. VSL의 송진호 선수입니다. 중간에 약간 헤맨 스테이지도 있었고 조금 위태위태한 스테이지가 있었지만은 아주 잘 부활을 해줬어요. 송진호 선수가 뭐 요즘에는 본인 샷 계속해서 잡는 모습이었고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이후에 맞서는 박국성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네, 같은 팀 소속의 VSL 박국성 선수인데 오늘 본선 드디어 그리고 2년 제가 알기로 2년 차인데 네. 네. 드디어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는 박국성 선수는 굉장히 연습량이 많고요. 그 좀 자신이 멘탈이 좀 약한 걸 알고 연습량으로 채우는 뭐 약간 연습벌레 같은 스타일인데 오늘 약간 소감 나눠봤는데 오늘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이 얘기만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나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나 할까요? 네, 네. 그런 이미지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도끼풍과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포인트가 된다면 송진호 선수는 지금의 이 무대가 본인의 뭐 실력을 따라서 뭐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다 제끼고 나서도 어쨌든 이 무대가 굉장히 익숙한 선수 네. 중에 하나고 박국성 선수는 일단 이 장소에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기는 했는데 무대는 또 처음인지라 그렇죠. 이 무대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을 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좀 이 두 선수의 경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나요? 일단은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두 선수가 지금 순위가 다 걸려 있어요. 네. 송진호 선수는 현재 그 애니얼 랭킹이 9위거든요. 네. 근데 조영호 선수가 지금 마무리가 지은 상태에서 송진호 선수가 이번에 8강에 올라가야 8위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송진호 선수는 그게 이제 욕심이 좀 날 테고 그쵸. 그럼 이제 슈퍼다트 와일드카드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박국성 선수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뭐 순위는 20위이기는 하지만은 본선에 올라갔기 때문에 공동 17위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이겨야 16위에 올라가면서 그랜드 파이널에 올라갈 수 있는 박국성 선수입니다. 그랜드 파이널이 걸려있습니다. 네. 동률인가요? 네. 네, 지금 뒤질승부 일단 동률이고 동률인 상황이면 박국성 선수가 한 번 더 던집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두 선수가 요즘 컨디션으로 본다면 네. 만약에 긴장감이나 이런 걸 없다면 사실 저는 박국성 6, 송진호 4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네. 멘탈적인 부분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면 경험치와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송진호 선수가 더 이제 그렇죠. 반대로 한 6, 이길 확률이 6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해서 지켜보는 다트 팬의 입장에서는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 결과를 네. 두 선수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드네요. 송진호 선수 선으로 공일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치. 오. 야 마지막 이 한 발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웃이 되었어요. 네. 저 경험치 면에서는 송진호 선수가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요즘에 박국성 선수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네요. 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머리를 좀 비우고 하니까 네 다트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머릿속은 하얗게 네. 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송진호 선수가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또 아웃됐어요. 이거 후공인데 박국성 선수가 지금 물론 저희가 뭐 김치국 마신 걸 수도 있겠지만 1라운드 해트트릭 저는 사실 톤만 쐈으면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라운드에서부터 네. 좋고요. 마지막 한 발 박국성 들어갑니다. 박국성 네. 야. 자. 근데 이게 약간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계하는 소리가 선수들한테 들리진 않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소리를 치거나 환호를 하거나 이러면 가끔 선수들한테 미세하게 들릴 때가 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괜히 좀 업되기도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는 이겨내죠. 선수들 네. 그런 핑계 될 때마다 정말 네. 네. 그래서 박국성 선수 소리를 좀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음을 놓고 하나요? 와! 박국성. 야, 세 번째 라운드까지 해트트릭 박국성 오늘 한번 사고 칩니까? 네. 제가 박국성 선수가 한 2차 때부터 네. 그렇고 올해 사실 1, 2, 3차 때 본선 올라갈 만한 실력이었는데 그쵸, 그쵸. 매번 아쉽게 그 언저리에서 문턱에서 떨어졌었거든요. 네. 이번에 한번 올라가서 사고 한번 치나 했는데 야, 멘탈이 많이 좋아졌네요. 근데 반대로 지금 송진호 선수는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진호 선수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뒤로 갈수록 경기력이 좋아진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게임을 했고요. 와, 박국성 선수는 이제 퍼펙트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 퍼펙트가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네. 일단 송진호 선수 샷을 보고 얘기 드릴게요. 지금 송진호 선수는 1, 2라운드에 아웃이 두 개나 났기 때문에 네.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한 발은 일단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돼서 아웃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자, 17트리플 가나요? 17트리플 가나요? 야, 박국성 선수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인데요. 자, 01에서 송진호 선수를 잡습니다. 퍼펙트를 했어요. 야. 자. 강렬한 첫인상을 남겨주는데요, 네. 박국성. 네. 거기다가 방송 경기로서의 본인의 모습까지 지금 기록에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한 100번 돌려보겠네요, 오늘. 네. 와. 와. 멋졌습니다, 네. 그것도 뭐, 불일불 퍼펙트도 아니고, 불의 17 트리플로. 제가 항상 네. 좋아하는, 네. 네 남자의 샷. 네. 네. 자, 과연 이 퍼펙트가 기세를 올리게 해줄지 아니면 긴장을 더하게 해줄지 네. 아, 네, 긴장 많이 하죠. 본인도 퍼펙트 쏘고 네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네, 힘이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걸 이겨내야죠. 아, 그러네요. 퍼펙트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굉장히 기쁜 것도 기쁜 건데 더 들뜨게 하고 더 이렇게 좀 업되게 하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경험 있는 선수들은 퍼펙트를 쏘면 자기네 기분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네. 방금 보셨다시피 박국성 선수는 본인도 약간 네, 좀 쑥스러워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사실 막 좋진 않아요. 네. 네, 어느 정도 표현이 좀 네,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네,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인지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 모두 원마크, 투마크씩밖에 하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멘탈이 강한 송진호 선수가 그렇죠. 네. 이렇게 치고 나아갈 수 야. 있죠. 송진호는 네. 약간 지금 막 화가 좀 났을 거거든요. 공일에서 네. 오히려 이제 송진호 선수가 차분해져가지고 네, 지금 스탯이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근데 아~ 여기서 포인트로 또 간다면 네. 네.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정감을 금방 찾았네요. 네, 세븐 마크. 두 분의 설분들이 칭찬을 해주신 이유가 있네요. 네. 박국성 선수 정말 연습 많이 하고 네. 네. 그 연습량으로 멘탈을 커버한 그런 친구라서 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네네. 됩니다. 자, 일단 120대 72 박국성 선수가 점수 앞서가고 점수를 앞서가기 위해서 지금 포인트를 아, 네.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 궤적을 좀 가린 것 같은데 아 뚫고 들어갔네요. 네, 5 네. 마크 162대 120. 홍진호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또 여기서 실수 한번 하면. 언제든지 또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점수 네. 역전을 합니다. 이러면 포인트도 그리고 마크스도 송진호 선수가 앞서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자, 네. 박국성 선수는 영역을 더 상대한테 내어주면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분위기상은 사실 조금 송진호 선수한테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아, 이거 이어가야죠. 송진호 선수. 바로 좋아요. 지우네요. 바로 15 가나요? 15! 이야. 아, 트라이 해봤는데 옆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얻어가진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찬스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대로 살려야죠. 네. 세븐마크 이상. 아, 아 또 궤적을 네. 또 가렸는데 아, 네. 그래요. 오, 뚫고 들어가서 영역은 일단 챙긴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송진호 선수가 15만 이번 라운드에 잘 지워준다면 그렇죠. 박국성 선수가 가져가긴 좀 힘들고요. 네. 세 발 다 써서 일단 15 지웠고 박국성 선수에게는 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더블불 아까 굉장히 잘 들어갔었거든요. 아. 공일과는 또 다르네요. 네. 네. 네 더블불. 좀 아쉽네요. 네, 두 발이 좀 들어가줬으면 분위기를 또 달리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송진호 선수는 이제 마무리 준비합니다. 마지막 한 발 네. 들어가면서 네.
일단 현재는 1대1을 만들어내는 두 선수고요. 네, 아 박국성 선수 아쉽네요. 네, 크리켓 1라운드, 2라운드를 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수가 좀 컸습니다. 그렇죠. 네, 첫 공이를 퍼펙트로 브레이크를 해놓고 두 번째 크리켓에 선공 잡으면서 좋은 찬스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본인에게는 약간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음을 좀 놓고 다시 네. 도전하는 느낌으로 네. 송진호 선수가 역브레이크가 되면서 성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을 챙기기 위한 움직임 송진호 선수 챙겨가면서 40점으로 시작하네요. 네, 나쁘지 않은 스타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박국성 선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한 발 와우 20 노렸네요. 네. 한번 노려봤어요. 네. 박국성 선수도 네 크리켓에 좀 강점 있는 선수라서 네. 자. 18 트리플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자, 송진호. 자, 이런 또 실 네. 위험할 뻔했어요, 이번에. 지원했기에 망정이었지. 안 그랬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못 지었으면은 이번 라운드에 완전히 역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박국성. 아, 조금씩 모자라네요. 이게 확실히 이제 경험치 차이가 여기서 네.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오히려 송진호 선수는 약간 마음을 다 잡고 네 야, 여기서 화이트 홀스를 꺼내 듭니다. 이게 매번 보는 화이트 홀스이긴 한데 이 무대에서 보는 상대 화이트 홀스는 나한테 굉장히 크게 압박으로 다가오거든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네. 지금. 자, 근데 뭐 당연하다 뭐 화이트 홀스는 어쩔 수 없고 뭐 5 뭐 6까지는 뭐 원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박국성 선수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송진호 선수가 16 지우면서 15까지도 지금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우고 분위기 탔네요. 네. 네. 네, 15. 네, 투마크. 자, 아까랑 또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7 마크 이상 한 번 또 가준다면 혹시 찬스가 아 또 지금 박국성 선수가 크리켓이 약간 그 네 지금 다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01 이후에 그 저 약간 멘탈을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샷이 조금 안 잡힌 느낌이 강합니다. 15 바로 지우는 송준호 선수고요. 20 한번 갔다가 마지막 한 발은 블루 갑니다. 끝까지. 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또 01 경기 성공입니다. 자 네. 네. 아니면 불감을 지금 조금 올려놓으면 그렇죠. 네, 01에서 선공 잡고 좀 유리하게 끌고 가도 되거든요. 아, 아쉽네요. 자, 이번 크리켓도 송진호 선수가 가져갈 것 같은데 자, 마무리 두 발. 네. 오, 아, 가렸어요. 자 이러면 박국성 선수가 자, 좀 전 영역, 라운드가 좀 네. 아쉽네요. 영역만 네. 가져갔더라도 네. 지금 이전 라운드에 박국성 선수가 불을 가지고 갔으면은 지금 한번 뭐 불 던지고 18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더블. 오, 좋아요. 아, 들어갔죠. 아, 마지막 한 발 너무 아깝습니다. 여기에서 3 인더 블랙 나왔으면은 역전까지 가능했었는데. 아, 자, 마지막 한 발. 무엇일 순 없다. 네. 네. 송진호 선수가 크리켓을 모두 가지고 가면서 2대1 자 그리고 매치 포인트 01 승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레그에서 퍼펙트를 보여줬었던 박국성 선수가 01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이대로 송진호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내면서 8강에 진출을 하게 될 것인지 01 승부에 따라 네 결정이 나겠습니다. 자 1라운드에 또 만약에 헤트가 안 나오면 또 박국성 선수 혼자 이런저런 네.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생각이 1라운드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1라운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위기라면 초이스를 기대해봐도 될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근데 첫 번째 레그에서 보여줬던 송진호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조금 살아났죠. 몸이 풀렸죠. 네. 제가 예전에 예선전에서 송진호 선수 만났다가 네. 01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초이스에서 01 선택했다가 완전히 털렸습니다. 그렇게 TMI를 막 네. 아니 송진호 선수가 약간 그 각성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봤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송진호가 오. 아
자, 여기서 두 발이 미스가 나면서 세 발 미스는 크죠? 9점? 야, 9점 이거 크네요. 자, 일단 그러면 그냥 성공을 줬다 생각하고 네. 후공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박국성 선수는. 네, 송진호 선수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발씩은 빠지네요. 다행입니다. 박국성 선수한테는 다행이고요. 네. 자, 후공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뭐 전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2라운드에 영향이 있으면 좀 힘들죠. 그래도 세 번째 발 위험했죠. 네. 네. 튕길 뻔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송진호 선수가 이번에 오픈이 나오면은 좀 힘들어지고요. 네. 아, 그래도 해트트릭 가나요? 아, 네. 들어갑니다. 해트트릭으로 이어가고 있는 송진호 선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한 발씩 빠졌습니다. 박국성 선수. 네. 2라운드가 좀 크네요. 네. 두 점. 자, 다트 어차피 마무리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박국성. 아, 그래도 많이 헤매지 않고 바로 중심을 잡고 있네요. 네. 생각보다 회복 빠릅니다. 네. 자, 이번에 송진호 선수는 뭐 톤만 쏴줘도 다음 턴에 여유가 있을 건데. 네. 야, 이러면 자, 또 가렸어요. 아, 노블. 자, 진짜 한 칸씩 벗어났네요. 네. 자, 이러면 박국성 선수에게도 기회가 찬스 왔습니다. 좀 차분하게. 아, 박국성. 자, 좋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아, 여기서. 네. 불 가도 괜찮은데. 네. 네. 불 던져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네, 송진호 선수가 해트를 쏴도 162점이 남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야! 20 트리플을 노리는 박국성 선수입니다. 아, 남자네요. 네. 네. 그 와중에 오렌지를 만듭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잘 키웠다고 할 뻔했습니다. 제가 키운 게 아닌데. 네. 잘 컸다. 네, 네, 선배 입장에서. 네, 잘 멘탈 컸다.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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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호! 와. 네, 또 중요한 순간에 해트트릭을 또 만들어내네요. 자, 지금 두 선수 모두 오렌지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재밌어졌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첫 발만 들어가면 네. 자, 들어갔어요. 두 번째 들어갔고 마지막 한 발 박국성. 이야! 이야! 야, 박국성 선수 트리플 세 발 모두 꽂아 넣으면서 야 01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2 결국엔 초이스까지 가게 되겠네요. 와, 01 소리를. 네. 네. 116.83. 이야, 지금 153이 17 트리플 3개인데 그걸 해냈어요. 야,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와일드카드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송진호 선수도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고. 네.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 진출을 위해서라면 박국성 선수 이 경기를 이겨야 김동진. 네. 선수를 밀어내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양보할 수 없는 두 남자의 대결을 여러분들께서 VSL 채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6강부터 이렇게. 와, 송진호네. 네. 네. 자, 그러면 박국성 자신있게 성공 가야죠. 지금은. 네. 근데 오늘 사실 박국성 선수가 크리켓의 강세를 보이는 선수라고 했습니다만 01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박국성. 네. 선수가 만약에 크리켓으로 네, 가긴 하는데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성공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박국성 선수 크리켓 정말. 네. 네. 뭘 해도 잘하거든요. 네. 자, 1라운드만 잘. 네, 이렇게 가면 네. 이야, 좋아요. 아, 지금 뭐 두 선수 모두 부담감과 긴장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자, 송진호 선수도 약간 뭐 얻어맞은, 네, 얻어맞은 기분일 거예요. 지금 자, 153. 자, 그렇죠. 보여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야, 지금까지 굉장히 좀 팽팽하게. 네. 경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아, 네. 박국성 손 떨리는 게 보였는데 지금. 네. 자, 그러나 트리플 꽂아 넣고 한 발 더 싱글 코마크. 19 한번 가보면 어땠을까 했는데 네, 점수로 갔네요. 네. 확실히 긴장을 많이 했다고 느낀 게 그 떨기 전에 그냥 던져버리네요. 박국성 선수도. 네. 오래 지고 있어봐야 좋을 수 없다. 뭐 네. 이런 생각인가요? 아. 네, 포인트 마크. 싸움은 그닥 네, 네.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자, 3라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20을 가지고 있어도 19? 송진호 선수 보고요. 마지막 한 발. 와. 아,
20을 노렸던 것 같은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를 압박하기엔 충분한 샷이었습니다. 네, 아 이거 송진호 선수 아 부담 좀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아 그래도 아 송진호네. 네. 아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0을 잘 활용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실수를 한 발 정도 하더라도 좀 침착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일단 미스, 두 번째 발 트리플, 네. 마지막 발은 18 아, 네. 노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포인트를 가주고 네. 이상원 해설이 말한 대로 20의 강점을 잘 살리면서 가고 있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송진호 선수와의 힘싸움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계속 벌리면서 네, 견제를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와 네, 바로 요거, 따라와요. 네. 요거 안 들어왔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이상원 해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어쨌든 네 이렇게 네.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18을 노려주는 게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20을 두 개 가고 네. 저 지금 하나 들어가서 바로 막을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자 이러면 송진호 선수 20 신경이 막 쓰일 텐데 자. 네, 또 18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한 발은 미스였지만. 아. 자, 박국성 선수 일단 첫 발은 무조건 막을 거고요. 네, 뭐 막으면서 20을 한 발 더 가도 아, 좋고. 아, 여기서 막아야죠. 네. 네, 지금 네. 못 막았으면 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네, 자 마지막 나서, 한 발. 네, 여기서 포인트를 네. 가야죠. 네, 네 들어갔습니다. 20트리플쳤습니다. 420대 313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송진호 선수 입장에선 박국성 선수 20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텐데요. 네, 계속 머릿속에 저 포인트를가 약간 생각이 날 겁니다. 네, 네. 언제 지워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할 것 같고요. 네. 아, 아 네. 많이 따라왔는데 지금 박국성 선수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송진호 선수 입장에서 그 지우러 올 수 있는 타이밍을 이제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20포인트도 중요한데 자, 컷 타이밍도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 지워줘야 되거든요. 네, 지울 타이밍이 지금인가요? 와! 네, 지금입니다. 그렇게 국성. 대답하네요. 네, 17 국성이네요. 뭐 17은 뭐 오늘 17 네. 정말 잘하네요. 네. 어, 장난 아닌데요. 원래는 네. 18 라인을 잘 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오늘 정말 17은 거의 놓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01에서는 진짜 17 아~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러면 천하의 송진호 진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16 가야죠. 이제 20은 네. 네. 16, 15 다 가져가면 자, 15까지 노려봅니다. 네. 마지막 한 발.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렇죠. 네. 이제 내가 다 이겼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 네. 네. 이제 신예들은 여기서 또 떨려서 갑자기 안 들어가거든요. 네. 송진호 선수 여기서 파고 들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박국성 선수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송진호 선수 여기서 아...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알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역시 쏴줄 때 네. 쏴주는 남자네요. 네. 네 이게 바로 송진호죠. 나인마크. 자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분위기상 박국성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게 사실이어서 네. 오히려 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싱글 두 개 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침착하게. 와. 야 이거 위험했어요. 네. 야. 그러나 어쨌든 더블 라인 바깥으로 안 나가면서 자 지원했고 송진호 선수는 이제 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자, 네. 송진호 선수는 지금 이제 집중력. 네, 럭키. 이제 집중력이 올라간 듯이 보이고요. 네. 야, 일단 불 영역 챙겼고 더불어서 16까지 지웠습니다. 결국 점수 차이는 지금 29점에 20대 불의 싸움인데 침착하게 치워줘야 돼요. 박국성 선수가 송진호 선수를 꺾고 초이스까지 가면서 3대 2로 8강의 진출 쾌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